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왜 애기들 저 배탈 나거나 그럴 때 밤 씹어서 먹이고 이러잖아요. 네. 그만큼 음기 양기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고, 대추는 몸 차고 냉한 것도 도와주지만은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여름철에 잠 못 자고 그럴 때도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로 해서 마신다든가 이런 상태. 그러니까 대추나 밤을 갖다가 이 닭이나 이런 걸 요리할 때 많이 넣게 되면은 그만큼 순환도 도와주고 몸 찬 것도 막아주고 네.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여름만 되면 좀 소화도 안 되고 배앓이가 잦은 분들한테 좋은 닭 보양식은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지금 교수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밤하고 대추를 듬뿍 넣어서요. 네. 토마토 닭찜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 토마토요? 네. 아. 보양식 하면 아이들이 좀 꺼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보양식을 만들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역시 재료에는 토마토가 있고요. 네. 닭이 있고 여기 밤대추 주인공이 있고요. 네. 키위. 키위도 네. 있고. 과일의 맛을 낸 닭찜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토마토가 네. 들어가면 좀 덜 맵긴 하겠네요. 네. 아주 맛있어요. 네. 먼저 닭을 항상 이렇게 찜을 하실 때는 네.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지금 물 끓는 물에다가 술하고 파 잎 넣었어요. 네. 파 잎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데쳐주셔야 돼요. 닭을 먼저 데쳐요? 네. 데쳐주시면 여기서 이제 불순물도 나오고요. 기름기도 네. 나와서 이따 국물까지 하나 느끼하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네. 누린내며 기름기며. 그래서 요거 지금 잠깐 끓을 동안 제가 네. 소스 만들어 볼게요. 네. 일단 우유에 이어서 끓는 물에 데치는 게 또 누린내를 잡을 수 있는 네. 방법이고. 네. 누린내뿐 아니라 찌꺼기나 지방분까지. 네. 자, 먼저 토마토를 이렇게 네. 칼집을 넣어서 네. 살짝 물에 데치면 껍질이 이렇게 쑥 벗겨져요. 네. 네, 그래서 이 벗긴 토마토를 제가 이렇게 다져놨어요. 아, 네. 소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다져놓고요. 네. 여기다가 고추장은 요만큼만 넣어도 돼요. 조금만. 어머, 한 큰술 정도만. 딱 한 숟갈만 넣어도 돼요? 네. 한 큰술 정도 넣고요. 네. 여기다가 참기름. 토마토에 고추장을 푸는 거 처음 봤네요. 네. 아, 일단 색깔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더 이제 매운 게 더 싫으시다면 네. 케찹 넣으셔도 괜찮아요. 아이들의 맛. 네, 조절을. 그래서 네. 간장 간 좀 해주시고요. 네. 다진 마늘도 넣고요. 이경혜 씨가 유달리 열심히 보시는데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요, 또 고추장을 안 넣으면 또 맛이 없대요, 또. 근데 많이는 못 넣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그 조절을 너무 잘해주신 네. 것 같아요. 이렇게 맛술도 네. 조금 넣어서 이제 단맛도 있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후춧가루는 안 넣나요, 선생님? 네, 후추도 조금 넣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네. 닭찜에 들어가는 네, 여기 이렇게 양념이 물기 있는 이 양념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면 근데 그 소스 정말 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토마토에 지금 간장과 고추장 장을 했잖아요. 네. 이 음식 말고 다른 데 좀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고추장 들어가는 음식을 아무 거에나 해도 괜찮죠. 네. 자, 네. 말씀하시는 사이에 네, 닭을 이렇게 건져서요. 네. 자, 제가 건진 다음에 네. 항상 지금 여기서는 수도가 없는데 집에서는 수돗물을 털털털털 털어서 한번 헹궈주세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붙어있는 지방이 다시 한번 빠져서 저는 오늘은 이렇게 넣겠습니다. 네, 찬물에 네. 한번. 찬물에 한 번만 헹궈도 밑에 이렇게 기름이 다 빠지네요. 다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팬에 넣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닭을 준비가, 네. 준비를 했고. 다 이제 넣으면 되는 거죠? 네, 넣고 먼저 네. 닭부터. 끓여주신 다음에요. 네. 그런 다음에 밤은 닭하고 같이 넣으셔도 괜찮고요. 아, 보통 우리가 닭볶음탕 하면 감자를 넣는데 대신에 밤을 넣으니까. 네. 오늘 밤을 넣게 되면은 네. 기운 넣고 할 때 좋다고 교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여기 밤을 까놓으면 아이들이 옆에서 이렇게 하나씩 몰래 이렇게 먹어요. 그게 또 아이들한테도 건강에 좋죠, 선생님? 그럼요. 아이들은 자기 손으로 집어먹어야 건강에 좋은 그렇죠, 거예요. 선생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푹 끓으면 네.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몇 분 정도 끓인 거죠? 뚜껑을 덮은 상태로 한 속까지 익으라고 네. 한 10분 정도 뚜껑 덮고요. 네, 뚜껑 열고 한 10분 정도. 아. 그러면 이렇게 졸여주는 거네요. 네, 졸여주면 밤에도 맛이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더 색깔도 빨갛게. 근데 냄새가 이렇게 달콤한 냄새가 네. 나요. 새콤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네. 거기다가 이렇게 네. 마지막에 또 키위를 갖다가 같이 넣어주세요. 아, 이 안에 키위까지요? 네. 키위는 먼저 넣게 되면 다 물러지니까 네. 다 됐을 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또 참기름 좀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번 다 둘러주시고요. 네. 세상에. 야, 토마토에 키위까지. 토마토, 키위, 대추. 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완성이 됐네요. 이야.
이건 뭐 여성분들이나 아이들도 좀 거한 보양.